어디가? 아 근데 나 모자 사려고 하는데 내가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건지 쓸 때마다 되게 어색해서 난 잘 안 쓰게 되더라고. 그냥 예쁜 볼캡 하나 사면 되겠네.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볼캡도 많이 쓰긴 하는데 비니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비니 하나 사봐. 그러면 너네가 추천하는 비니랑 볼캡 좀 소개해줘. 그럼 내가 먼저 볼캡을 소개해볼게. 볼캡은 패션 아이템이기 이전에 생존템이기도 해. 너네는 보통 언제 볼캡을 써? 나는 뭐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나는 수영할 때? 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안 감았다거나 아니면은 좀 거울 봤을 때 못생겨 보일 때? 그럴 때 볼캡을 쓰곤 해. 아 매일매일? 맨날 맨날 써? 닥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볼캡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많이 활용하곤 해. 여러 예쁜 볼캡을 추천하기 전에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좀 빠르게 읊어줄게. 나이키랑 MLB는 일단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인구의 80%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냥 무난한 색인 블랙이나 이제 화이트, 네이비색 같은 거를 사서 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고 그리고 또 사서 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고 이러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칫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없는 사람들은 먼저 이거 사고 오면 돼. 어디가? 나이키. 잘못했어. 미안해. 일단 안 잡아.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첫 번째는 캐주얼한 코디에 어울리는 볼캡들이야. 캐주얼한 코디에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돼. 요즘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이니스 그리고 블러 볼캡이 있어. 두 모자가 그 헤드 부분에 약간 로고랑 레터링이 좀 크게 박혀있어가지고 좀 캐주얼한 느낌 많이 나네. 맞아. 두 브랜드 모두 색깔도 다양하게 나와서 이제 다양한 코디에 그때그때 연출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색이 많으면은 어떤 색을 사는 게 좋아? 검정, 네이비, 화이트 이런 거는 뭐 기본 색깔이어서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지만 밝은 색상의 화려한 캡을 사용하려면 전체적인 코디를 흰색, 검정색, 그레이색의 무채색으로 코디하는 게 좋아. 볼캡 외에 다른 곳에도 포인트가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서 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두 번째로는 세미 캐주얼로 이제 코트나 블레이저에 어울리는 볼캡들이야. 볼캡이 너무 캐주얼해 보이면 의상과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헤드 부분에 이미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작은 것이 좋고 볼캡의 재질이나 모양으로 무드를 바꿔주는 게 좋아. 추천하는 제품은 코스 볼캡 그리고 클로브 볼캡이야. 일단 코스는 어느 제품이더라도 기본은 한다고 생각해. 코스 자체가 워낙 이제 미니멀한 브랜드다 보니까 볼캡 자체도 무지 형태로 나왔는데 써보면 핏이 예쁘게 빠져가지고 누구한테나도 잘 어울리고 특히 코트같이 미니멀한 룩에 정말 잘 어울려. 클로브는 골프, 테니스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여서 상당히 이미지가 스포티하긴 하지만 캡의 프린팅은 심플하게 나와서 세미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마지막으로는 캐주얼한 코디 그리고 세미 캐주얼한 코디에 모두 다 잘 어울리고 요즘 대세 중에 대세이고 정말 치트키인 아이템이야. 바로 베루툼 볼캡이야. 아, 그 삼지창 있는 거? 그 연예인들 진짜 많이 써가지고 나 본 것 같아. 맞아 맞아. 손흥민, 송중기, 차은우, 멀대, 서강준, 손나은, 슬기, 이진욱, 지창욱, 김지석 진짜 수많은 연예인들 셀럽 우주 방위대가 사랑하는 그러한 브랜드지. 중간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들켰네. 심플한 로고가 들어간 블랙 기본 제품은 78,000원이고 조금 심심하다면 코듀로이로 된 볼캡으로 좀 유니크함을 더할 수 있어. 이건 가격이 조금 비싼데 119,000원 정도 돼. 볼캡치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한 것 같아. 그건 나도 인정하는 것 같아. 심플한 디자인인데 왜 이렇게 난리지 해서 나도 궁금해서 사용해봤는데 활용도나 스타일에 정말 반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 갬성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앞서 말했듯이 볼캡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정말 잘 활용하면 평범할 수 있는 코디에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우리 모두 여러 볼캡을 이용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 귀에서 피나겠다. 이제 내가 비니 한번 얘기해볼게. 난 첫 번째로 그 로이어트 포이어의 비니를 골라봤어. 로이어트 포이어? 로포이트 힐이요? 이름이 특이하다.
이게 독일어라서 그래. 로이트포유는 그 1965년에 독일에서 런칭한 니트 전문 브랜드인데 그 독일어로 등대의 빛과 편물이라는 말이래. 확실히 그 역사가 좀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퀄리티가 진짜 좋아.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그 와파거랑 보르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와파거는 그 와치캡이라고 불리는 그 약간 높이가 낮은 숏비니 형태고 보르쿰은 그 와파거보다 좀 더 깊은 쪽 깊이가 있는 그런 비니야. 와, 숏비니 하면 우원재 아니야? 나 그때 우원재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 어 맞아. 그 로꼬도 그 라디오스타에서 그 숏비니를 쓰고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이 와파거 제품이야. 나도 비니를 좋아해서 진짜 많은 브랜드의 비니를 좀 써봤는데 이 와파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이비, 흰색, 주황색까지 3개 샀어. 근데 비니 하면은 얼굴형에 따라서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도전을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넌 어떻게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좀 긴 편이라서 긴 비니보단 이런 숏비니가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 꼭 본인에게 어떤 비니가 잘 어울리는지 꼭 써보고 사는 걸 추천해. 가격은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39,000원이야. 진짜 착하지. 이게 할인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잘 사면 2만원 초반대에도 살 수 있어. 퀄리티 대비 가격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탁 달라붙는 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다른 건 없나?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보르쿰이 딱 그런 비니인 것 같아. 과하게 깊지도 않고 뭐 적당한 깊이의 그런 비니야. 가격은 와파거랑 똑같아. 색깔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니까 뭐 취향껏 맞게 구매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이스트로그의 비니야. 이건 앞에서 말했던 그 로이트 포이어의 비니와 다르게 케이블 패턴이 좀 있는 그런 비니야. 아,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숏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보르쿰처럼 살짝 깊이가 있는 그런 비니야. 케이블 패턴 때문에 좀 살짝 빈티지한 맛이 있는 것 같아. 가격은 58,000원이라 뭐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디테일이나 퀄리티 생각했을 때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 비니는 어떤 색으로 사는 게 좋아? 만약에 비니를 좀 처음 산다고 하면 뭐 검은색이나 네이비같이 좀 어두운 색이 좋을 것 같고 포인트를 주기에는 크림색이나 약간 이런 주황색도 괜찮을 것 같아. 검은색은 약간 도둑놈 느낌 나고 약간 회색은 약간 뭐 스님 느낌 나는 것 같아. 아무튼 그 이스트로그의 비니도 6가지 색상으로 나왔으니까 뭐 취향껏 구매하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안데르센 안데르센의 비니야. 안데르센 안데르센 그 가디건으로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맞아. 그 스키퍼랑 그 니트로 되게 유명했었지. 근데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나? 살짝 죽긴 했지. 근데 안데르센 안데르센은 뭐 퀄리티 하나만큼 진짜 끝장이잖아. 비니는 어차피 뭐 유행 타는 아이템도 아니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 나도 크림색 비니를 하나 샀었는데 진짜 평생 써도 뭐 흠집 하나 없을 것처럼 엄청 탄탄하더라고. 근데 하나 단점이 내가 그 전투모 59호 60호 썼었거든? 59호? 너 생각보다 머리가 나 에일리언이야. 근데 이게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 쓰다 보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늘어나. 그러니까 전투모 59호 이상인 사람은 사면 안 돼. 이것도 숏빈이야? 이게 숏, 미디움, 롱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뭐 취향껏 구매하면 될 것 같아. 가격은 85,000원으로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만한 퀄리티는 없는 것 같아. 깜콩아, 조금 도움이 됐니? 응. 내가 근데 피부가 좀 까매가지고 무슨 색 살진 좀 고민인데 비니 하나, 볼캡 하나 둘 다 사야 될 것 같아. 오늘도 한 명을 유혹했다. 살렸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